자,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왔습니다. 자,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자, 신체의 자유의 의의. 자,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자, 신체 활동을 인위적이고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자,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의의이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금치 기간 중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제한하라.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조항으로 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금지 기간 중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 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자, 실외 운동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규정. 자, 이런 규정은 자, 침해 최소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자, 다음. 자, 특별 검사의 동행 명령 조항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지. 자, 제한한다고 봤죠? 자, 참고인에게 직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거부한 자를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형벌을 수단으로 행동을 심리적, 감정적으로 강제한다. 자, 따라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봤는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형벌을 수단으로 감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걸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DNA 감식 치료 채취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죠? 자, DNA 감식 치료 채취 행위는 자, 신체의 안전성을 해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그러나 자, 제한하는 신체의 자유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그쵸? 자, 구강 점막 또는 모금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 뭐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 좀 가볍죠, 이게? 제한하는 신체의 자유 정도가 좀 미약하다. 신체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징계로서 자, 구금이 허용되는지, 자, 허용되지 않죠? 자, 징계란 자, 공무원에 자, 공무원의 신분적이 전부터는 일부를 박탈한 그 내용을 한 거예요. 신분적 이익. 자, 근데 징계로서 구금. 자, 신체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 자,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 네, 징계를 벗어난 거죠. 징계를 초과하는 거니까. 자, 구금은 없다. 할수 없다. 즉, 구금이 영장 처분이죠. 징계로서 영장 처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징계 처분으로 영장 처분이 가능한 것이 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영장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 자, 징계 처분은 네, 신분적 이익 박탈 그런 게 이제 징계 범위에 포함되는 거였죠. 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을 삼고 있다. 그렇죠? 이거 영장 처분은 그래서 가해금지에 위배된다. 보호자 2인, 전문의 1인 판단으로 보호 입원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것이 자, 신체 자유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보호자 의무자 2인, 자, 동의가 자, 의학과 전문의 1인, 자, 전문의 1인만으로 이 진단으로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자, 이것도 악용된 소재가 되게 많죠? 그렇죠? 특히나 뭐 재산 관련해서 이런 거에 또 보호 입원, 강제 입원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2인, 1인. 너무 이게 좀 쉽게 해놨죠?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인위적 감면 제도. 자,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제 침해한다고 봤죠.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자, 재량으로 해놨어요. 자, 형의 감면 여부에 법관은 재량으로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전부 또는 이제 일부라도 좀 필요적으로 좀 그러면 예 필요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자, 강제 태거 대상자를 자, 기간 상환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신체 자유 침해인지 자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견해를 변경해서 신체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강제 태거 명령을 받은 사람 즉시 대한민국 밖을 송환할 수 없으며 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자 보호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제 보호 상황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그 부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자 과잉금지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 네. 올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어요.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죠? 형사법에서 불명확한 용어 사용 자, 안 되겠죠? 예, 처벌에 관련된 거니까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하지만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한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형사법에서는 자, 불명확한 내용에 허용돼서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자,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 수식어, 적용 한계조항 이런 거 설정해서 대방 방법을 강구하여 자,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토지를 봉쇄해야 한다. 자, 형사법에서 이제 명확성 원칙이 되게 중요하죠. 미법성 조각사유 규정에도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가? 자, 적용된다고 봤죠. 자, 정당방위와 같은 미법성 조각사유 규정에도 제한무증주의 명확성 원칙은 적용된다. 자, 미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이제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 명확성 원칙 2의 판단 기준. 자, 법권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법무원이 법권의 해석을 통해서 자,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해 낼수 있고, 자, 그런 해석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 명확성 원칙을 반한다고 할수 없다. 자,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명확성 원칙 2의 판단 기준. 자, 최소한의 명확성이에요. 자, 모든 법규범의 문헌은 순수하게 자,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한 건 불가능하다. 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치 개념을 포함한 자, 일반적, 기본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 명확성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투자 권유, 네, 행위 처벌 조항이 자, 명확성 원칙 2배 되는지 네, 명확성 원칙 2배 안 된다고 봤죠? 자, 투자 권유라면서 불확실한 사항, 자, 단전적 판단을 제공한다. 자,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자, 이런 경우를 이제 형사처벌하는 거, 자, 통상의 주의를 가진 평균적 투자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자, 함부로 광고를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가? 안,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 자, 이게 자, 입법 취지나 사전적 의미. 자, 5개 광고물 표시 설치, 이제 관련 법조항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그 의미를 알수 있다고 봐서 명확성 원칙이 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함부로 뭐 건물의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승낙 없이 거는 거라고 이제 의미가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함부로 명확성 원칙이 되지 않는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 처벌 조항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한 자 처벌 명확성 원칙이 되는가? 위배되지 않는다. 자, 제작한 자, 제작 부분, 이 부분이 좀 명확한지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아동 청소년 이용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자, 저장한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자, 책임을 지는 것을 해석이 가능하므로 자,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성 원칙 관련 부분은 이제 위배되냐 아니냐, 이거 계속 이렇게 가볍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공복. 자, 명확성 원칙이 입에 되는가? 자, 입에 안 된다고 했죠? 자,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 군복이 어떤 부품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정의한 조항에서 자,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유사 군복 부분은 명확성 원칙이 입에 되지 아니한다. 명확성 아니야. 자, 유사 군복 판매 목적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자,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지 직업의 자유 침해 안 된다고 봤죠? 자, 유사 군복 판매 목적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 그래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가 대체 불가피하다 봤어요. 그렇죠? 국가안전, 군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 영업 이게 뭔지 예측 가능하냐라고 이제 해서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자, 영업의 일반적 의미 이 법률이 관련 규정 유저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제 불명확하다고 할수 없다고 봤어요. 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명확성 원칙은 위배되지 않느냐 위배되냐 뭐 그런 걸 이제 가볍게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 자, 명확성 원칙 2배인가? 2배 되지 않는다. 자, 선거운동을 위한 호변 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여기서는 이제 지지호소를 허용하죠.
자, 이때 기타 기타 사수인이 억류하는 공개 대장소 부분은 자, 일반인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자, 명확성이 위배되는가? 자, 위배되죠. 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예측이 가능할 수가 없죠. 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데요. 자, 공중도덕상 유해 업무 내용, 야, 명확히 알수 없죠. 예, 보충적 가치판을 통한 해석으로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 자,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 명확성 원칙 위배되든지. 마치 위배될 것 같은데요. 건전한 통신윤리 뭐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건전한 통신이라는 개념은 전기 통신 현상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 보고 자, 정보 통신 영역에 광범위성, 자, 빠른 변화 속도, 자,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표현한테 문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자,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봤어요. 이게 통신에 관련된 거라서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친일재산기소법상 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자, 명확성 원칙 반하는지 자, 반하지 않죠? 자, 국가기소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 보죠. 독립재창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고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의미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아니한다. 자, 정관으로 정하는 선거운동을 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되든지 자, 긍정이죠. 명확성 원칙 위배입니다. 자, 정관으로 정하는 선거운동 뭔지 모르겠죠. 정관을 봐야 되잖아요. 법으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 중앙의 임원선거 관련하여 자, 정관으로 정하는 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인데 이걸 정관으로 쳤어요. 문제가 있겠죠. 자, 국민이 허용되고 금지된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1법점주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자, 처벌법규의 내용 형성을 자, 정관에 유임한 것. 좀 전에 본 거랑 비슷하죠. 자, 제1법점주의 원칙이 위배된다. 자, 여기도 자, 농협전체 임원선거에서 자, 정관이 정한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자,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가 자, 구성용, 형사처벌 구성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 입법적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자, 이익법 형식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임했다. 자, 정관 작성 권력에 처벌업계 대응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자, 제1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 정관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니까 이게 법률주의 위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자, 2회 이상 부분 위반한 부분이 자,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지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자, 가중처벌하는 조항. 자, 이 조항에서 이제 2회 이상 위반한 부분 여기는 이제 자,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 이전된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 위반 전력에 대하여 형의 선고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면 충분히 알수 있다. 자, 그러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 가중처벌하는 것. 자, 책임원칙 위반인지. 음주운전 금지령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자,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착취하는 되지 않고 있어. 과거 위반 전력, 혈주 알코올 농도 수준에 비추어 보호법에 미치는 위험이 크죠. 낮은 유형의 재범 운전면에도 일률적으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자,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자, 아무런 시간 자체는 두지 않고 재범 사이에, 그쵸? 두 범죄 사이에 시간 자체는 두지 않고 있으니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중 처벌하는 건 비례 원칙 위반이다.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 자, 처벌 규정에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을 단체 협약으로 넘겨버렸죠. 그래서 법률주의 위반인데요. 위반입니다. 단체 협약에 위반한 자를 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자, 구성 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모두 단체 협약에 임하고 있다. 자, 제1법정주의 위배된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자, 명확성 원칙 위배인지.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어, 모르겠죠. 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2배라고 봤습니다. 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처벌하는 자, 견범죄 처벌법 조항. 재범성은 칭 2배 된다. 보안 처분에 소급 입박 금지 조치 적용되는지. 네, 신체의 자유, 박탈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라면 이제 소급 입박 금지 이제 적용되죠. 자, 보안 처분이라 하더라도 자,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자, 이게 준하는 정도라면 이제 소급 입박 금지 조치 적용된다. 보안 처분이라고 일률적으로 소급 입박 금지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없는 거고요. 그 성격이 이제 형벌적 성격이 강하다면 소급 입박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자,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든지 위배되지 않는다. 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자, 목적 의도는 자, 재범 방지 도모하고 자, 국민의 성폭력 반대 보호한다는 있으며 자,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 시간을 박탈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특정 권한자에 대한 위치 조사 전체에 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정지장치 마치고 명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배되지 아니한다. 네. 이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그렇죠? 자, 형벌 불소급 원칙이 부가형, 병가형에도 적용되는지, 네, 적용되죠. 자, 형벌 불소급 원칙은 자. 범죄 역시 법률대 형의 상한 또는 하한 높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자, 주형에 부가형, 병가형을 가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없던 범죄를 나중에 범죄 구성 다시 만들어서 벌 주는 거, 그것도 안 되고, 이제 형의 상한도 높이는 거, 하한 높이는 것도 안 되고, 이제 부가형, 병가형 가중한 경우도 안 됩니다. 자, 노역자 유치조항 소급 적용이 자, 형벌 불소 원칙 위반되는지, 자, 긍정. 자, 노역자 유치 조항에서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돼요. 자, 노역자 처지에서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 공소제기 시기가 노역자 처지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 자, 범죄 행위 당시가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벌상 형벌 불소 원칙이 위반된다. 자, 노역자 유치 조항도 저 소급 적용, 네,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고 그래요.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소제기 시기가 노역자 유치조항 시행 이후라고 해요.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 이제 형벌 불소 원칙이 위배된다.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죠? 노역자 유치조항도. 형벌 불소 원칙에서 처벌이 자, 형식적 형벌 유형에 국한되는지 국한되지 않죠? 자, 형벌 불소에 의하면 처벌은 형사법에 의하면 형식적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좀 전에 봤던 그 노역자 유치조항, 그렇죠? 자, 개정된 노역자 유치조항의 소급 적용 종합 문제. 자, 이 갑은 자,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자, 이때가 이제 범죄 시행 시기였죠. 자, 3회 거쳐 자, 조세포 탈세한 범죄 사실로 자, 2015년 6월이 공소제기 됐어요. 자, 갑은 2015년 9월 1일 징역 2년 및 벌금 120을 처하고 자, 1200만 원을 일로 환산한 노역자 유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거 봤어요. 2014년 5월 14일 형법이 개정되어 자, 노역자 유치조항이 이제 개정돼서 같은 날 시행되었다. 자, 이 황제 노역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구형법에서는 유치견을 정원에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라고 막 이렇게 규정했었는데 이제 개정 형법에서는 자, 이 항을 추가해서 벌금이 이제 1억 원 이상이며 5억 원 미만이면 이제 300일 이상, 자, 5억 원 이상이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또 1000일 이상 유치기한을 정한다. 그래서 이제 하한을 정했죠. 부칙 조항 보면은 이제 개정 규정은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서 이제 범죄 시행 시기나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이제 규정했어요. 자, 노역자 유치 조항이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인지. 아니죠. 자, 노역자 유치 조항은 경제적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자, 모든 벌금 민낯제기에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벌금의 남용에 따른 노역자 유치의 가능성의 차이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수 없다. 자, 모든 벌금 민낯제기에 적용되는 거니까. 자, 노역자 유치가 자, 형벌 불소 원칙 적용 대상인지 좀 전에 봤죠? 자,
대도적 취하는 거. 자, 실질이 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징역형과 유사한 상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형벌 불수 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 자, 벌금액에 따라 노역자 유치 기간의 한을 설정한 거. 자, 적절한 수단이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죠. 자, 유치 기간 한을 법률 정해두면 벌금 나임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자, 이를 하는 유치금 사이에 지나친 차이를 좁혀 자, 형평성을 도모하게 됐다. 자, 노역자 유치 지방은 입법문서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 저 이거 항제 노역 방지하기 위한 거로 개정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수단은 적합하다. 노역자 유치 지방이 법이 균형성을 충족하는지, 네, 충족한다고 봤어요. 자, 벌금 납입할 때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자 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된 점을 고려하면, 자, 갑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노역자 유치 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수 없다. 자, 그렇다면 문제 뭐였냐? 이제 소급 적용이죠. 노역자 유치주와 시행령 범죄. 소급 적용하는 거. 자, 형벌불수 원칙 위반인가? 그러면 위반 된다고 봤죠. 자, 노역자 유치주와의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른 갑에 대해 노역자 유치주를 적용하는 거. 자, 형벌불수 원칙에 위반된다. 네, 범죄 행위보다 당시보다 불이익한 범죄를 소급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 형벌불수 원칙에 위반된다. 자, 체계 정당성 위반이 곧 이원이 되는지 앞서서 한번 봤었죠. 네, 바로 이원이 된게 아니라 자, 헌법 규정이나 헌법 원칙 위반했을 때 이원이 된다. 자, 노역자 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이 규정한 특별법상 범죄들에 대해 주로 적용되는데, 자, 특별법상 범죄들이 노역자 유치기간의 하한을 자, 형법에서 특별법상 범죄인데 그 하기간의 하한을 형법에서 규정한 것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이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 비례 원칙 등 헌법 규정이나 원칙이 위반되어야 헌법에 위반된다. 자, 앞에서 한번 봤던 거죠. DNA 신원 확인 정보 수집에 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죠? 네,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에요. 자,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집 이용은 자,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가진다. 자, 보완 처분 성격을 지니지만 자, 처벌적 효과가 없다. 자,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니까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판례 변경. 자, 판례 변경에도 형벌불수 원칙이 적용되는가? 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던 행위를 자, 판례 변경으로 자, 형법 추정의 근거에 처벌한다. 형벌불수 원칙이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 자, 판례가 변경된다고 해도 법률이 변경되는 건 아니죠. 법률의 해석이 이제 판례가 바꾸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형벌불수 원칙이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고, 예, 헌법재판소 봤습니다. 자, 폐지된 행위시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 형벌불수 원칙이 위배되는지, 자, 폐지된 행위시법에 처벌되도록 한 거, 형벌불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형벌불수 원칙이란, 자, 형벌법규는 자,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돼서 안 된다는 원칙인 바, 자,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하는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자, 형벌불수 원칙 보용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자,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그 행위시 그 행위시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거니까 소급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벌불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중 처벌 근지 원칙에서 자, 처벌의 의미입니다. 자, 형벌권 실행물의 예, 형벌권 실행물의 과벌을 의미하죠. 형벌권 실행. 자, 일체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다 모두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국가의 형벌권 실행물의 과벌을 의미합니다. 예, 중요한 의미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형벌과 보완 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 근지원칙 위반인가? 자, 형벌과 보완 처분 서로 병과해서 선고하는 것은 자, 이중처벌 근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보완 처분은 좀 범죄 예방 목적도 있고 하니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중처벌 근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처벌로 공직상실에 이어 자, 퇴직급여 청구까지 박탈하는 거. 야, 이중처벌에 해당하는가? 네,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무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자,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 자, 그로 인해 공직 상실도 있고 자, 퇴직급여까지 박탈됐어요. 이중처벌 근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중처벌의 처벌은 국가 형벌권 실행물수의 과벌이라고 그랬죠. 형벌권 실행물수의 과벌이 아니죠. 자, 퇴직급여 청구권 박탈이
형벌권 실행으로 볼수 없다. 자, 그러니까 내중처벌 근저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자,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자, 제조 후 조사 포탈행위 처벌하는 게 이중처벌인지. 자, 이중처벌은 이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거듭처벌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네, 유사석유제품은 제조행위를 처벌하는 거고, 이제 제조 후 조사 포탈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이두 개의 행위가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죠. 동일인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를 처벌하고,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걸 처벌하고, 행위를 달리하는 거죠. 두 개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이중처벌인가? 무허가 건축행위에 형사처벌했어요. 위법 건축물에 대한 또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죠. 무허가 건축행위, 이게 형사처벌이고요.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 강제하기 위한 거, 이건 이행강제금 부과죠. 네, 부과하는 행위가 달라요. 다른 행위니까 이중처벌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책임 원칙의 근거, 헌법 10조랑 법치주의 원리에 내재한 근거다. 자기책임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체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헌법 10조의 취지부터 도출되며,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 기본인용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그렇죠. 법인의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죠. 책임없는 자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한다. 일린 동시에 헌법 10조도 있고 법치국가 취지도 도출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자연히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인도 그래서 관리, 감독, 이거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 이제 책임, 자기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 사유로 가족 처벌 시 책임 초과하는 형벌 가능한지.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 할수 없죠. 특별 사유가 있더라도 책임 초과하는 형벌은 가능하지 않다. 형사법상 책임 원칙은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 비례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책임의 염두에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선장의 범죄행위, 이거 요로 되죠. 선박 소유자를 처벌하는 것, 책임제 원칙에 위반한 된다고 봤죠. 선장이 선박 소유자 업무에 관하여 범죄 행위를 했다. 그 이유만으로 선박 소유자에게도 더 동일한 벌금형을 가하도록 한 것,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제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죠. 선장이 위반했는데 선박 소유자는 잘못도 없는데 또 형벌을 묻는 거니까 책임제 원칙 위반이다.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몰수 추징 대상으로 하는 거, 책임 원칙 위반인지, 책임 원칙 위반 아니라고 봤죠?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법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인이 근데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법인의 이제 책임, 법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책임 형벌권이 필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벌 체계상 법정형의 균형이 절대 원칙인지, 아니죠.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데, 형벌 체계상 법정 균형이 절대 원칙은 아니다. 형벌 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시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호소 전태 원칙은 아니지만,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재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합리,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 원칙에 반하여 이원이라고 할수 있다. 예비군 성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자, 형사처벌, 책임 원칙의 벌반인지, 예비군 훈련 성지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선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너무 무겁죠? 예비군 소집 통지서 전달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너무 무겁다. 과태료나 이런 걸로 행정고로도 할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과태료 등 행정자치제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묻혔다 소위 충분히 가능하다. 형사처벌하고 있는 건 네, 비례원칙입니다.
시간적 제한 없이 음주운전 제보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 7.2원칙 위반이다. 여기도 이제 시간적 제한 없다고 했죠.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 자, 아무런 시간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자, 가중처벌하는 것. 자,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다. 자, 앞에서도 나왔었죠. 아무런 시간적 제한 두지 않고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것.